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연결됐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박민식 법무장관이 정일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하고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할 걸 권고하는 상황이죠. 자, 시장님 네.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좀 잠잠해지고 광주시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예. 또 우리 박민식 장관이 또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재정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렵고 죽겠는데, 죽겠는데. 자꾸 지금 예. 그 정말 장관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서 애가 탑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러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우선은 그 지금 보훈부에서 지방자치법 184조 예. 뭐 근거에서 중단 권고를 이야기하는데 예. 또 뭐 더 나아가서 뭐 시정 명령도 해보겠다 그런데 예. 그럴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보훈처에서는. 아, 그런가요? 이건 지방 정확한 사무이고 예. 이 사무 중에 어떤 불법성이 발견됐거나 이러면 뭐 고치거나 중단을 하거나 저희들이 하겠는데 예. 지금 지방 고유 자치 사무 일뿐만 아니라 지금 광주 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화순 등등에서 하는 것이 위법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엇을 고쳐라 시정해라 중단해라 하는데 도대체 뭘 고치고 뭘 중단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허, 근데 이제 박민식 장관 입장은 국가 유공자가 폄훼당할 때 이제 그 장관이 나서는 게 보훈부 장관의 책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은 헌법 1조를 거론하고 예. 국가보훈기본법 5조 또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3조 이렇게 하는데요. 예. 우리는 그런 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헌법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 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의 복리를 그러니까 위한 일이다.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관련 복지 관련 대상자들 이런 사업을 잘 하셔요. 우리는 지금 이 정률성 문제를 어떤 뭐 보훈부 관점이나 보훈 사업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정률성이 뭐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이걸 기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방 자치단체의 어떤 자율권의 근거에서 한중수교나 문화교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훈부 장관은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보훈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정률성을 뭐 보훈사업으로 막 이분을 추앙하고 독립유공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중수교나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거 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해오던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예. 2003년부터 해오던 우리 지방자치 업무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업무도 아닌 장관이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정말 저희들은 뭔 말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장관님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그 박민식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보수정부에서 앞다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전부 다 일회성 음악 같은 거였고 그전까지는 정률성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관 반박하고 정체를 몰랐었다? 네,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고 예. 이건 권위 있는 우리 대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정률성은 의열단 활동을 했고 노동당 당원이고 중국인민지원군 창작조 일환이고 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몰랐다고 하면 그러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뭘 정육성을 뭘 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직접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정육성 부인에게 공로패까지 줍니다. 직접 불러서. 예.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지금 하고 있는 48억짜리 소위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종류입니다.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예. 그래서 정률성이 태어난 곳 집 한 칸 사서 복원하는 겁니다. 그가 허물어지고 아주 흉물스러워서 예. 그 300평짜리 집입니다. 집. 무슨 역사공원이니 어마어마히 큰 게 아니라 예. 이미 예산도 다 지원됐고
그래서 이걸 중단을 하라는데, 그럼 허물어져 있는 집을 그대로 놔두란 거냐? 앞으로 광주 시민들이 이 고쳐진 정률성 태어난 곳이라는 집을 고치고 나면 컨텐츠를 어떻게 넣을 건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얼가불가할 게 아니라 이것은 광주시에 맡겨두면 됩니다. 광주 시민들의. 네. 근데 정율성이라는 분이 저는 뭐 의열단 활동하고 노동당에 가입하고 중국 인민군 해방 인민해방 군가를 작곡하고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국주의 투쟁의 단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6.25 때 남침을 했고 남침에 참여를 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기념하는 게 그 보수층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의 사기를 북돋았던 나팔수이자 응원대장을 기리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이 6.25 때 예. 서울에도 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인데요. 침략군을 따라서. 예. 두 가지인데 100번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닌 거고 그런 것을 그러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몰랐냐 이거예요. 몰라서 국비 지원하고 그때는 음악회만 일회성 사업비만 지원했다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국가가 정률성 생과 복원 그 길도 내주고요, 국기로요. 예. 말하자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률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막 노동당, 공산당을 추앙하고 보훈부 내지는 보훈가족들을 욕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직접 이랬던 것은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면요. 지금 150억 투자해서 밀양의 김원봉 기념공원.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노동당 아닙니까? 123억 들어서 통영의 윤희상 기념공원. 물론 윤희상 기념공원은 조금 6.25 전쟁에 참여 안 했다. 이런 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 이런 것도 다 문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관점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그 9.19 기념식에 갔더니 전에 중국 대사를 했던 노영민 대사 비서실장이 예. 정율성 선생의 딸이 그 대사관의 기념식에 왔더란 거예요. 와서 만세를 부르건데 대한민국 국기로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 이 정율성의 딸.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보훈부 사업이나 보훈가족을 역대게 하자고 지금 정율성을 기념한 게 아니라 예. 정확히 정율성의 한중 우호 관계나 이런 점 때문에 시작한 보수정부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 시장이 5번이 바뀌면서 했던 사업인데 뭘 중단하라 뭘 없애라 그런데 뭘 중단하고 뭘 없애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전임 시장 제 앞에 시장 6년 전에 시장이 48억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해서 집행도 다 끝나버렸어요. 예. 예,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기 합천에 가면 그 일회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네, 기계는. 예. 이런 것들이 상처를 주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는. 이 정율성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뭐 음악회를 하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음악사적 맥락 속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걸 갖다 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기념비를 기념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특히 뭐 저 같은 사람도 이건 아니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 보수층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행안부 공무원도 이제 다녀가고 오늘 처음으로 보훈처에서 공문으로 뭐 공고안을 냈어요. 처음이에요 예. 이것이. 예. 정부에서 지금까지 공중에다 언론에다 대놓고 어째라 저째라 정치 논리 막 공격하다가 처음으로 행정행위를 했는데요. 예. 여기를 와보신 분들은 이걸 와보시고 깜짝 놀래요. 아니 지방칸 이렇게 해서 이걸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은 우리 법률상 체육공원이냐 역사공원이냐 문화공원이냐 근린공원이냐 분류하는 방법이고 사업명이 정률성 역사공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집을 이제 복원하고 복원이 아니라 집을 고치고 예. 마당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나서 예. 최소한의 꾸미고 나서 예.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 또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 이거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걸 지금 텅 비고 돈이 없으면 그냥 운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막말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누누이 설명하면서 놔둬라, 광주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테니까. 광주라는 곳이 뭐 빨갱이 도시입니까? 맨날 보훈처에서 그 밑에 보훈단체들 보내서 시청 앞에서 빨갱이 물러가라 어째라, 이런 보훈처의 보훈부의 작태가 대한민국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보훈부가 그런 일 합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제가 유마신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6년 동안이요. 예, 니물리안 행진곡을 재창하냐 마냐 가지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논란을 펼 때, 뭐 때문에 논란을 폈냐? 그 니물리안 행진곡의 새날이 올 때까지란 대목인데, 이 새날이 북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6년을 논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보훈, 당시엔 보훈처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보훈가족의 복지사업이나 보훈선양이다. 이 정률성은 지금 복지나 보훈이 아니다. 한중 간의 문화구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